4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오늘도 멋진 발명을 해야지. 어몽아, 빨리 와. 어몽! 어, 안녕, 난 예쁜 아롬이야. 난 왜 이렇게 예쁜 거니? 짠짠! 캐로님 등장이요. 내가 새로 만든 춤 보고 싶겠니? 아그라 조심. 어쩌랴. 야, 이따가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 두콩 세콩 난 네콩. 아그리가 쿠키 구워놨을까? 빨리 가보자. 자자 조심. 빨리빨리. 자, 좀 늦었지. 가자 둘이야. 같이 가. 친구들 다 모였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냉장고 나라로 출발! 해다기가 아파? 오늘 청소 당번은 파닥인데 왜 안 오지? 잊어버렸나? 어? 파닥아! 아, 아롬이! 청소하러 왔구나? 아, 와! 청소! 너 오늘 청소 당번인 거 몰라? 빨리 청소해. 어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자, 빨리 해. 청소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거짓말! 저기 말이야, 아롬이 있잖아, 있잖아. 아이고! 오빠다가 왜 그래? 어지러워. 오빠다가 내가 오늘 너무 아파. 배도 아프고 머리도. 어떡하지? 많이 아파, 오빠다가? 걷기도 힘들어.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 오늘은 청소 내가 대신해줄게. 아싸! 고마워, 아롬이. 뭘,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몸조리 잘하고. 그래, 아롬이, 고마워. 아이고, 아파라. 아, 재밌다! 거짓말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아프다! 완두 돼지들이네! 밥 깎기도 귀찮은데 완두.
우리도 돼지들한테 거짓말 좀 해볼까? 난 일 안 해도 되고 편해지겠지. 바닥바닥. 아이, 근데 완도돼지들이 싫다고 하면 어쩌지?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있어. 맞아, 맞아. 못해. 이게 요술방망인데 진짜 있을까? 있을까? 없다니까. 있어. 뚝딱 요술방망이라는 건데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준단다. 정말? 보여줘봐. 그래. 그냥 보여줄 순 없고 너희들이 우리 집 바밭에 물을 준다면 생각해 볼게. 바밭? 정말? 아, 그럼. 거짓말이 잘 통하는데. 근데 진짜 뚝딱 요술방망이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쩌지? 에이, 나 몰라. 그때 또 거짓말하지 뭐. 낮잠이라 자러 가자. 아이고, 힘들다. 근데 파닥이는 괜찮을까? 아, 그래! 그래! 물고기는 많이 잡았어? 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해줄 거지? 그럼, 기대해! 너희들 왜 그래? 바닥이가 뚝딱 요술방망이를 준대서 하루 종일 바닥에 물을 줬는데 바닥이가 안 보여. 그럼 여기 어디서? 아까 바닥이 많이 아프다고 집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바닥이가 혹시? 바닥이 집에 가보자. 완도돼지들이 진짜 깨끗하게 해놨네. 바닥바닥. 아유, 편해라. 편하다, 편해. 거짓말을 하니까 놀이방 청소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밭도 깨끗해지고. 아이, 좋아라. 바닥바닥. 너무나 편하다. 거짓말은 너무나 편하다. 아이씨. 바닥이 온다. 와, 얘들아, 뭐 하고 있어? 바닥아, 아프다더니. 왜, 멀쩡하잖아. 거짓말이었나? 아니야, 정말 아파. 아이고, 아파라. 그럼 오늘 우리랑 못 놀겠구나. 완두 돼지들이 아주 신기한 물건을 주워왔는데. 뭔데? 뚝딱 요술 방망이를 주웠어. 이제 우리 거야. 맞아. 아니, 뭐라고? 이상하다. 그거 거짓말이었는데. 뭐? 거짓말이었다고? 아니. 거짓말 아니야. 이상하다. 시험에 봤는데 아주 신기한 요술 방망이야. 세콩아. 그래. 재미난 장난감을 주세요. 바다가 넌 안 돼? 아프잖아. 그래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참, 바닥이 너 약 먹었니? 다 너를 위해서야. 세콩아, 바닥이 빨리 낫는 약. 아, 맞다. 바닥이 배 아픈데 낫는 약 주세요. 야! 우와, 이건 바닥이가 제일 싫어하는 약이네. 바닥아, 어서 약 먹자. 빨리 약 먹고 우리랑 놀자.
그게, 그게. 내가 먹여줄까? 아니야, 내가 먹여줄래.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하니까 너무 편하고 귀찮은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만.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할 거지? 알고 있었어? 다신 그러지 마. 그래,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놀아. 너 때문에 감기 걸렸잖아. 맞아, 바닥이 거짓말 때문에 감기 걸렸어. 아무런 거짓말하지 않은 게 이 말은 진짜야. 그래 파다가, 이젠 거짓말 안 할 거지? 파다기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내일부터 우리 더 사이좋게 지내자.